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미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 경찰관들 그리고 소방관들의 위엄 그리고 존경심 그에 따르는 파워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 많이 접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도시에서 살다 보면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소방차가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911에 전화를 하면 급한 경우에는 소방차, 경찰차, 응급차 출동하는 시스템상에 소방차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우리가 미국에서의 소방관들 그리고 그에 대한 역할 또 대우 현재 시스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관들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의 현재의 문제점으로 향후 바라는 내용도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한국과 미국의 소방관은 그 인식부터가 국민들의 인식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소방관을 그저 불 끄는 사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부르면 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별 문제점, 우리가 집에 문이 잠겼다거나 자동차에 문이 잠겼다거나 또한 집 앞에 놀던 강아지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갑자기 개미떼가 나온다거나 벌집이 생겼다거나 별별 문제로 다 소방관을 부르게 됩니다. 한국은 소방관을 그저 불 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와 반면에 미국의 소방관인 경우에는 firefighter이라는 안전의 총체적인 책임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식에 시작하는 대우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드라마를 보면 소방관이 섹시남의 대표주자로 대표인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소방관 하면 몸이 좋고 돈도 잘 벌고 용감한 섹시남의 대명사로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소방관들의 아내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인이 많고 전문적인 여성들이 많다라고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찰 운영 방식처럼 소방관도 스테이트, 카운티, 그리고 그 외에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지자체의 규모가 클수록 소방대의 장비나 인력이 빵빵한 것도 비슷합니다. NYPD,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뉴욕 PD나 LAPD처럼 큰 경찰국이 있는 그런 것처럼 소방관도 소방서도 FDNY 등 그렇게 큰 소방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용 소방대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olunteer Fire Department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편의상 VFD로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용 소방대가 평소에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재난이 터지면 불려나가는 것과 같은 우리 예비군 같은 그런 개념에서 현장에서는 보조 업무만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은 배정된 시간 동안에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화재 등의 사고가 나면 공기호흡기와 방화복을 입고 소방차를 타고서 달려가서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론상으로는 급여, 페이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동수당이나 생명수당 등의 소액 지급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인들이 특별히 자기 희생적인 게 아니라 넓은 땅에서 사람이 적어서 소방서를 설치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멀리 있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지니 비효율적인 데다가 거기다가 미국 특유의 지방자치 개념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동네 사람들이 메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비단 이런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떤 곳에서는 소방조합에 가입을 해야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예가 있는데 회비를 안 내는 집들도 있겠죠. 사실 비용이 나가니까요. 그런데 회비를 안 냈다가 집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을 불이 다 탈 때까지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회원인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으라고 하자
그때서야 불을 껐다고 합니다. 불타는 집 주인은 몇 년치라도 낼 테니까 꺼달라고 사정을 하고 말을 했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주면 평소에 누가 회비를 내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소방회비는 화재 현장서 납부하는 건 금지로 시당국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거부를 당하는 일이 있죠. 이 자원봉사 소방대원들은 대개 따로 직업이 있는데 시골 특성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농부들이 많고요. 구급대원은 의사도 많습니다. 소방관을 꿈꾸는 사람들이 VFD에서 경험을 쌓고 아예 직업 소방관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면서 들은 경우지만 미국은 순직한 돌아가신 소방관에 대한 예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그런 영상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에 빠진 핸드폰을 꺼내는 등 온갖 허드렛 역할을 다하는 한국 소방관에 비해서 미국의 소방관들은 대우도 좋고 시민들의 존경심도 대단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관이 급여가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사나 경찰보다는 보통 높습니다. 계급이 상승할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급여 랭킹에서 1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그 시의 시장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소방관들도 많다고 합니다.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방관을 보는 사람들의 눈도 확연히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소방관의 배지, 물론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방관의 배지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소방관의 배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이나 장소에서 출입이 가능하고요. 소방관의 배지가 있는 차량은 주차 단속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소방관에 대한 예우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해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나 건물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키더라도 소방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한민국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소화점 근처에 세워놨던 차를 출동을 했었던 소방차가 데미지를 입혔을 때 과연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내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까요? 지난 2001년도 뉴욕의 911 테러의 희생자 구조작업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과 경찰들에게 1인당 평균 4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순직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의 실태와 비교를 한다면 40억 원은 엄청난 액수죠. 또한 미국 소방관들은 질병, 사망, 근무수당 등에서도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죠.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소방관들이 쓰고 있는 특수 소재로 제작된 장갑을 사용하면서 소방관들의 손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매체에서도 몇 년 전에 네티즌 사이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게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은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장갑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을 끄고 화재 진압이 끝난 다음에는 컵라면을 먹는 게 일수라는 방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노화된 장비를 개선하고 소방관을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우하며 소방 공무원의 수를 늘려서 국민들의 효과적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소방관들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방관 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의 입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소방관 안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미국의 소방관들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자식들은 나도 아빠처럼 소방관이 되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은데 대한민국도 그러한 분위기가 돼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업군의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되시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